네, 먼저 좋은 자리를 만들어준 이 메리 웹이나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2020년 2월부로 조선대학교에 임용이 되어서 올해로 2년째 재직 중인 조교수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세미나 주제는 나노 기술 기반의 극친수 극소수성 표면 계지를 주제로 해서 공법을 개발하거나 응용하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점성 계질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산업계에서 이 저점성 계질을 응용하기 위한 많은 제작 공법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가 진행한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물방울이 고체 표면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 물방울의 표면과 고체 표면 사이의 각도를 접촉각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각이 90도인 이 직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90도보다 작으면은 이 표면이 물을 좀 잡아당긴다라고 해서 물 친화적인 표면이라고 해서 하이드로필릭이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말로 친수 표면이라고 하고 90도보다 큰 경우는 물을 밀어내는 표면이라고 해서 하이드로포빅 소수성 표면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 접촉각이 10도 미만이 되면은 극친수성 표면의 친수화가 극대화됐다 그래서 극친수성이라고 하고 슈퍼 하이드로필릭이라는 단어로 명명을 하겠고요. 150도 이상이 되면은 물방울이 소수성이 극대화됐다고 해서 이제 극소수성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요. 영어로 슈퍼하이드로포빅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 표면에서는 이제 물방울이 표면에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굴러다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이 연잎 표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잎 표면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쌤사진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마이크로 구조와 나노 구조가 이렇게 계층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표면 자체의 화학적 성질만으로 이 극소수성이나 극친수성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면에 마이크로 나노 거칠기가 서포트가 되어야 이런 극친수, 극소수 표면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 거칠기와 저점성에 관한 이론이 이제 총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물방울이 표면에 고체 표면에 부착이 되었을 때 고체와 액체, 액체와 기체, 그리고 기체와 고체 사이의 표면 에너지, 이 표면 장력의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고 그 평형을 이루는 순간에 물방울의 표면과 고체 표면의 사이의 각도가 접촉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면에 마이크로 나노 구조가 더해졌을 때 친수성은 표면 면적이 커지면서 점점 더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강해지는 웬젤 스테이트로 설명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소수성 90도보다 접촉각이 큰 경우에는 마이크로 나노 구조가 생겼을 때 점점 물방울을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해지는 캐시백스터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그 연잎 표면에 물방울이 굴러다니는 그 현상은 이 표면 구조 위에 이제 소수성 표면이 극대화되어서 이 표면 구조 위에 물방울이 이게 떠받드는 형상으로 위치하는 떠받드는 형상으로 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극소수성 주로 이제 극소수성이 산업에 응용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는데요. 이 산업에서 많이 이용되는 재료로 이제 금속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금속에서 그 응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성도 좋고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극소수성 또는 극친수성 표면 계지를 하기 위한 공법도 많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왼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정도의 공법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어노다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양극산화입니다. 전해질 용액 내에 양극에다가 내가 표면 그 러프니스를 만들고자 하는 알루미늄을 위치시키고
음극에다가는 이제 카운터 메탈을 달아준 다음에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표면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제 전압을 어떻게 형성시키느냐에 따라서 나노 허니컴 구조가 형성되기도 하고, 여기서 좀 더 진행을 했을 때 허니컴 구조들이 무너지면서 이런 나노 와이어들이 서로 뭉쳐 있는 것 같은 이런 구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면 거칠기를 금속에다가 제공을 하게 되면은 금속 자체는 원래 친수성을 띠고,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금속들은 전부 산화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한 그 산화막이 친수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 거칠기를 띠면은 오른쪽에 위에 영상처럼 친수성이 극도로 증가를 해서 이렇게 휴지처럼 쫙 젖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극친수성이 이제 발현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소수성 폴리머를 코팅을 해주게 되면은 이 표면의 화학적 성질만 소수성으로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학적으로 이제 소수성 변질된 표면이 거칠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150도 이상의 이제 극소수성으로 변모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먼저 표면 거칠기를 만들어주면서 극친수성 표면이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코팅을 통해서 극소수성이 구현이 되는 것을 이제 순서로 많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양극산화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는 점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화학적으로 담금 방법을 이용해서 식각 방법과 하이드레이션, 수산화 공법이라고 해서 물 속에서 나노 구조를 만드는 그런 공법으로 마이크로 나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이것도 이제 연립 구조를 모사하는 방식으로 마이크로 위에 나노 구조를 모사하는 그런 공법을 그런 표면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양극산화하고 이제 화학적 에칭이나 산화 공법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에칭을 통해서 먼저 러프니스를 크게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마이크로 사이즈의 러프니스를 만들어준 다음에 어너다이제이션 양극산화를 통해서 이 마이크로 구조 위에 이제 나노 구조를 형성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면 구조 제작 공법들이 많이 나오게 된 데는 이제 발수성을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똑같은 발수성이라도 더 성능이 좋은 발수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맨 아래 표면 같은 경우는 물방울뿐만 아니라 물방울보다 표면 장력이 작은 다른 기름 종류에도 모두 이제 반발성이 굉장히 탁월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이제 물이 액체들 중에서는 표면 장력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게 되는데, 이 표면 장력이 높은 물 같은 경우는 구조가 좀 복잡하거나 되게 작은 구조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떠받드는 힘이 잘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표면 장력이 작게 되면은 구조가 되게 에스펙트 레이쇼가 엄청 크거나 엄청 미세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점점 떠받들기 힘든 그런 양상을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잡도가 높은 표면 구조 제작이 점점 많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알루미늄을 제외하고도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메탈 표면의 표면 그 극소수성, 극친수성 표면 적용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리,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마일드 스틸, 티타늄과 같이 산업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런 금속 소재들에도 다양하게 마이크로 나노 구조를 형성하고 또 폴리머 코팅을 통해서 극소수성을 개진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금속 종류에 따라서 반응하는 용액이 다르고 그 형성되는 구조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른 방식의 공법을 취하고 있지만, 이 표면 구조를 만들어주고 마이크로 나노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 소수성을 입혀준다라는 개념은 전반적으로 이제 통일되어서 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금속의 이제 마이크로 나노 구조를 형성하는 거를 몰드로 이용을 해가지고 폴리머에다가도 마이크로 나노 구조를 만들어서 극소수성 표면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붕어빵 틀에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 마이크로 나노 구조 표면의 극소수성 성질은 폴리머를 잘 띄어낼 수 있는 이형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PDMS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쓰인 사례가 되겠는데, 액상의 PDMS를 표면에 이제 마이크로 나노가 있는 표면에 부어가지고 경화를 시킨 후에 잘 떼어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 나노 구조가 전사가 돼 있는 표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PDMS는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가지는 극소수성 필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극소수성 필름이 이제 또 활용처가 금속과 달리 태양광 직광판이나 이런 데도 적용되는 그런 연구도 새롭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했던 이제 응용 연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앞서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금속에 대한 마이크로 나노 구조 개질 공법, 그리고 폴리머를 코팅을 통해서 소수성 구현을 하는 공법 많이 나와 있었지만,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아직은 적용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공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또는 그 개발된 표면을 이용해서 극소수성 표면이 가지는 이점을 이제 산업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응용 연구를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내용은 자가세정 효과, 내부식성 효과, 그리고 방호 효과 이렇게 들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극소수성 성질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이제 극소수성 표면에서는 물이 먼지만 끌고 내려가는 그런 자가세정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립 효과에서도 드러나는 제일 대표적인 장점이고요. 그리고 동일한 개념으로 이 극소수성 표면에서는 곰팡이가 잘 자라지 않는다, 또는 오염이 더 이렇게 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많이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을 적용하고자 하는 타겟으로 자동차의 그 알루미늄 열교환기가 이제 타깃이 됐었는데요. 자동차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그 에어컨을 많이 쓰게 되면은 물이 엄청 농축이 많이 되고, 또 자동차를 계속 24시간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멈췄다가 다시 틀고 하다 보면은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틀 때마다 이런 곰팡이들이 사람의 기관지를 해치거나 그런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많이 생겨져 있는 곰팡이를 없애는 식의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런 그 열교환기 표면에다가 극소수성 표면을 부여를 해서 아예 곰팡이가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자,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루미늄 열교환기임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극소수성 표면 개질 공법들이 적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그 퍼니스 브레이징이라고 해서 노내 용접이라는 방식을 쓰게 되는데, 이 알루미늄의 표면이 실리콘이 다량 함유된 그 알루미늄 알로이를 코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해주는 그런 방식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면 전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실리콘이 표면 처리를 방해하는 주 요인이 되는 그런 점이 이제 도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굉장히 넓은 비표면적을 가지는 물체이기 때문에 3차원 표면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한 그런 화학적 처리 공법을 개발해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도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공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먼저 5가지 순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표면을 먼저 벗겨내서 마이크로 구조를 형성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표면에 잔존하고 있는 실리콘들이 이제 표면 처리를 방해하게 되니까 알루미늄으로부터 실리콘만 제거하는
실리콘 제거 공정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실리콘이 제거된 마이크로 구조 위에 나노 구조를 형성하는 순서, 그리고 마이크로 나노가 형성된 표면은 극친수성을 띠기 때문에 거기에 소수성 폴리머를 코팅하는 공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칭을 통해서, 화학적 식각을 통해서 마이크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이제 많이 발표가 이미 되어 있었는데, 여기 표면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실리콘이 표면에 덕지덕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 처리를 하거나 염기 처리를 해도 대부분 실리카 겔 형태로 남아가지고 표면에 남게 되는데, 이거를 질산 처리를 통해서 깔끔하게 알루미늄은 반응하지 않고 실리콘만 반응하게 만들어서 실리콘 잔여물들을 표면에서 씻어낸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끓는 물 처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루미늄이 끓는 물 처리를 통해서 나노 구조가 된다는 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던 공법이었고요. 이거를 가지고 와서 깔끔한 마이크로 나노 구조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폴리머 코팅까지 통해서 극소수성 표면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폴리머 코팅이라는 것이 좀 궁금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양침매성을 가지는 소수성 폴리머라고 해서, 폴리머의 하나의 구조를 보게 되면 한쪽은 친수성을 띠고 나머지는 소수성을 띠는 폴리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머가 친수 표면을 만났을 때 여기 실리콘에 달려있는 염소 분자들이 탈락이 되고 친수 표면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 결합을 이루게 되고, 나머지 이제 몸통을 이루고 있는 그 플로르 성분들이 테플론처럼 표면에 소수성 성질을 띠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이제 분자 단위로 코팅된다고 해서 셀프 어셈블드 모노레이어라고 하는 셈 코팅 공정이라고도 많이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제작된 공법을 실제 자동차 열교환기에 적용을 해본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 열교환기는 이제 자동차 그릴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에어컨용 마이크로 채널 열교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표면에 잔존하지 않고 물방울들이 전혀 젖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이 과연 방어 성능에도 탁월한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추가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직접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형성이 되는,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곰팡이를 배양을 해서 일반 표면과 극소수성 표면에 접종을 해가지고 4주 동안 키워가지고 표면을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표면상으로, 샘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이제 그 균사가 되겠는데요. 곰팡이 균이 표면에, 평면 같은 경우는 이제 밀착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극소수성 표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나노 구조에 의해서 이제 공중에 좀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가세정 효과가 있는지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이 일반 표면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표면에서 성장을 할때이 금속을 갉아먹으면서 성장을 하는 이제 생부식 효과라는 것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물을 씻어내는 방법에서도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극소수성 표면 같은 경우는 일단 손쉽게 씻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표면에서 4주 동안 곰팡이를 잘 키울 수는 있었는데, 이거를 꺼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제 손이나 뭐 장갑에 약간의 정전기만 있으면 곰팡이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정도로 이 표면과 곰팡이의 접촉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응축 열교환 성능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응축 열교환은 이제 극소수성 표면에 물방울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응축이 될때 쉽게 탈락시킬 수 있는, 물방울을 쉽게 탈락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응축이 되는 족족 탈락을 시킨다면은 더그 같은 시간 동안에 응축 열교환 성능이 향상이 될 것이다라는 연구가
과거부터 이제 발표가 많이 되어 왔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실제 발전소의 복수기로 많이 쓰이는 이제 이 발전소의 복수기 같은 경우도 스팀이 나와서 응축되어서 열교환을 하는 방식을 띠게 되겠는데 이 발전소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티타늄 소재를 적용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티타늄 소재 평면, 티타늄 소재 자체에도 극소수성 표면 개질 공법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었고 여기에서 쓰이는 그 복수기 환경에서 쓰이는 티타늄 튜브는 또 평면이 아니고 3차원 형상을 튜브라는 3차원 형상을 가지고 있고 길이가 이제 좀 상당히 있는 그런 큰 사이즈의 3차원 형상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도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타늄 소재에 대해서 직접 그 플랜트에 사용하는 소재 티타늄을 제공을 받아서 표면 처리 공정을 확립을 했습니다. 만드는 방식은 마이크로 구조 그리고 위에 나노 구조 그 다음에 코팅을 하는 방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고요. 주로 식각에 있어서는 황산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황산을 이용해서 표면 처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재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따라서 거칠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3D 프로파일러로 1시간부터 72시간까지 처리를 쭉 진행해서 측정을 해보았고요. 그 결과 24시간 정도 수준에서 러프니스가 가장 높아지고 그 다음부터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러프니스를 나타낼 때의 표면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코팅을 하면은 극소수성 표면이 잘 나오는 것이 확인되는데 응축 열교환 성능이 보통 응축 열교환이 일어나는 그 환경이 보통 높은 과포화도 습도가 매우 높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도 소수성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필요했고요. 그래서 알루미늄에도 말씀드렸던 양극산화 공법을 이용해서 나노홀을 만드는 공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알루미늄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제 수분 베이스의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고 에틸렌 글리코를 이용한 전해질을 이용하겠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양극산화 조건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구조 형성된 표면 위에다가 나노 홀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계층, 마이크로 나노 계층 구조를 최종적으로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노다이징도 시간에 따라서 표면의 구조가 홀의 사이즈도 변할 수가 있고 구조가 좀씩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하게 시간을 변화시켜 가면서 각각 어떤 서피스 텐션, 어떤 표면 장력의 액체까지 반발성을 잘 나타낼 수가 있는지 이것을 이제 접촉각 측정과 이제 미끄럼각 측정을 통해서 선별을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소 서피스 텐션이 27 정도에 이르는 그런 기름에 대해서도 그 반발 성능을 매우 잘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오른쪽 슬라이딩 앵글 같은 경우는 물방울을 먼저 액체방울을 먼저 올려놓고 분당 몇도 정도로 기울이면서 물방울이 탈락되어서 그 화면 밖으로 나가는 그런 각도를 측정해서 정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 티타늄 표면이 다양한 액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표면 공법을 응용해서 다양한 이제 응축 열전달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표면 같은 경우는 이 그 티타늄에 다양한 그 거칠기의 변화를 주어가지고 거칠기의 복잡성이 이 열교환 성능에 주는 그런 영향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가 복잡할수록 열교환 성능이 응축 열교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두 번째는 한동대학교하고 같이 협업을 그 공동 연구를 통해서 진행한 연구인데 실제 복수기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 튜브에 티타늄 튜브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공정을 추가해서 응축 열전달 성능이 향상되는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표면 처리 공정이 확립되는 동안에 이 기관에서 이 환동대에서 만들고 있는 복수기 환경 열교환기가 그 실제 국소수 성능이 적용이 되었을 때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적용이 쉬운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적용을 먼저 해봤었는데 이때 극소수성 알루미늄을 적용한 결과가 일반 알루미늄에 비해서 약 105% 정도 두 배 정도 응축 열 전달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 먼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전기 발전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소 이 부분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물질이 서로 마찰을 일으켰을 때 정전기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원래 상식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2012년도 정도부터 이 마찰 대전으로 일어나는 정전기를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수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이 급속하게 연구 분야가 이제 붙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3년도 넘어가면서부터 표면에 물방울이 접촉했다가 떨어질 때도 정전기가 일어난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물과 고체 표면의 접촉 분리를 이용한 정전기 발전기도 제작이 되겠다라고 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급속도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이제 세 개의 그림은 물을 이용해서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을 나타낸 것인데요. 먼저 전극 하나만 가지고 물이 떨어져서 부착이 되었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한쪽은 양극, 한쪽은 음극으로 대전이 되는 상황을 이용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물방울이 표면에서 굴러갈 때 첫 번째 전극에서 두 번째 전극으로 이동하면서 그 대전된 표면이 이 표면 아래 붙어있는 전극과 정전기 유도를 일으키면서 전기를 형성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표면 자체를 물 속에 담궜다 꺼내면서 대전된 표면이 정전기 유도를 일으키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두 개는 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연구로 많이 응용이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직접 강이나 바다 같은 파도가 있는 물에다가 이 표면을 담궈서 정전기 유도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했던 점은 다양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 물 기반의 접촉대전 나노 발전기를 죄송합니다. 이름을 좀 더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접촉대전 나노 발전기라고 해서 트라이보 일렉트릭 나노 제네레이터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TENG라고도 많이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용한 TENG가 주로 표면에 물방울이 접촉되었다가 분리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극소수성 표면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문들을 보니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극소수성 표면을 쓰게 되면 표면이 접촉과 분리가 굉장히 쉽게 일어난다라는 장점이 있고 추가적으로 표면에서 러프니스가 있기 때문에 표면 접촉 면적이 늘어난다라는 장점도 같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주장 안에 좀 모순이 있었는데요. 저도 극소수성 표면 연구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적용을 해서 진입장벽이 낮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논문을 이제 분석을 해보던 차였습니다. 근데 표면에 물방울이 붙었다 떨어지는 것이 극소수성이 될수록 좋은 것은 사실인데 극소수성 표면은 사실 표면 접촉 면적이 그렇게 넓은 경우가 넓기보다는 오히려 더 작은 쪽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의 마이크로 나노 러프니스가 물을 떠받드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접촉 면적이 작아질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접촉대전 나노 발전기에 다른 그 모든 조건들을 통일을 시키고 표면 거칠기만 단계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이게 정전기 발전 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양극산화 방식을 이용을 했는데요. 양극산화 방식에 따라서
나노홀 정도만 가지는 표면을 만드는 것부터 나노구조 그리고 마이크로 나노구조까지 순서대로 저증성, 순서대로 소수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의 표면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을 다음과 같이 다이나믹 쉐이커를 이용해서 일정한 주기와 속도로 표면이 물에 담갔다 나오게끔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측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극소수성이 제일 잘 나오는 마이크로 나노 구조가 오히려 가장 작은 에너지 발생량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 저증성이 에너지 발생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요소를 분석을 해서 먼저 접촉각에 따라서 표면의 접촉 면적이 달라지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다음으로는 저증성에 따라서 이 표면이 물에 들어갔다 나옴에 따라서 생기는 마찰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수성이 좋아질수록 마찰 시간이 짧게 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프릭션 타임이 변화 요소가 되었었고, 그리고 구조가 물을 떠받치는 형태를 띠게 되면은 그 표면과 물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물방울과 그 정전기를 일으켜야 되는 전극 사이에 유전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세 가지 요소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정리한 이론적인 논문이 당시 분야 5% 정도 되는 저널에 나갈 수 있었고요. 당시 꽤 극소수성만 많이 이용되던 그 워터 드리븐 TENG에 극소수성만 이용하기보다는 적당한 저증성을 가진 것이 더 정전기 발전에 유리하다라는 논문으로 실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표면을 이용해서 열교환기처럼 비표면적이 높은 구조를 이용하면은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음과 같은 비표면적 연구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는 이물 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이 표면을 이용해서 다른 마찰 대전 발전기를 만드는 그런 연구도 추가로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정전기 발전을 이용해 가지고 적은 저전력의 장비들을 켤 수가 있었는데 이 에너지 수확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낮다는 또 도전점이 있습니다. 정전기 발생 같은 경우는 전압이 굉장히 높은데 그 비해서 전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는 것이 현재 또 다른 이제 정전기 발전 분야에서의 도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연구는 제가 조선대학교에 임용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 연구 두 가지가 되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정도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극친수성 표면이나 극소수성 표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 왔는데 한 표면에 극친수성과 극소수성을 동시에 갖게 하는 패터닝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된 표면은 표면의 응축되는 속도, 워터 하베스팅이라고 하고 또는 포그 하베스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증기가 표면에 와서 응축되는 속도를 친수 소수 패터닝을 썼을 때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일링이라고 해서 이제 비등에도 친수 표면은 물 속에서 공기를 밀어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소수 표면은 물 속에서 공기를 붙잡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을 끓일 때 생기는 그 기포가 이 친수 소수성 패턴 내에서 기포의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비등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면을 소수성 친수성 패터닝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부분에만 한 표면 안에서라도 원하는 부분에만 서로 종류가 다른 세포를 배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셀 컬처링 쪽에서도 응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발표되고 있는 이 패터닝 연구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부 평면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이 방법들이 UV 라이트 쓰거나 또는 표면을 전체를 덮은 다음에 레이저 커터를 이용해서 일부분만 벗겨내는 방식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먼저 소수성 처리를 끝내놓고 레이저를 주사를 해서 소수성 표면을 벗겨내는 방식으로 패터닝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들이 전부 빛의 종류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굴곡이 있는 표면이나 안쪽 표면, 섀도우 에어리어 같은 표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워터 하베스팅이나 비등이나 이런 두 가지 연구 같은 경우에는 또 평면에서만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입체 구조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입체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이 패턴 표면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워터 하베스팅으로 유명한 연구 소재가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하고 바나나 잎사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 같은 경우는 등껍질이 이제 원형, 반구형 쇠를 띠고 있고 바나나 잎사귀 같은 경우는 물 수확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가 좀 낮게 돼 있는 이 V자형 굴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3차원 표면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패턴 표면에 대해서 올해 이제 공법을 완성을 하고 이제 특허와 논문이 이제 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는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 튜브와 같이 폐쇄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 내벽을 내가 빛을 쓰지 않고도 표면 패터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최초로 이제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의료계에서 쓸수 있는 금속 소재에 대한 표면 처리 연구인데요. 정형외과에서 많이 쓰는 티타늄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부러진 뼈를 고정시켜주고 나중에 뼈가 다 붙으면은 제거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정시켜주고 있는 과정에서 몸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세포 미생물 같은 것이 표면에 달라붙고 점점 그 세력을 키우게 되면은 바이오필름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곪는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바이오필름이 형성이 됨으로써 이 환부를 더 낫지 못하게 방해하고 오히려 그 환부가 더 악화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표면 처리를 통해서 임플란트에도 저점성 개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이 미생물들이 더잘 지내고 어떤 경우에 더 억제가 될수 있는지 그런 연구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모두 마치겠고요. 저는 작년부터 이제 1년 좀 넘게 오면서 학부생 4명하고 후닥 한 명과 이제 구성이 되어서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또 좋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네, 정병규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 소수성 폴리머가 코팅된 표면이 열화되거나 이제 내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설명해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 표면을 소수성 코팅할 때 쓰는 방법이 양침매성으로 친수 표면하고 화학적 결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계적인 데미지나 그런 물리적인 데미지가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은 그 표면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그냥 물이 아니라 바닷물과 같이 염수가 많은 또는 이온이 되게 많은 표면 내에서는 이 코팅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다양한 종류의 용액 내에서 표면 코팅이 이런 표면 코팅이 그 소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관련 연구도 많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겸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만 상용화가 가능한 표면 재질이 있겠느냐 하고 질문 주셨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극소수성 표면 재질 공법이 옛날부터 많이 보고가 되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공법이 계속 발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조금 더 친환경적인 표면 재질 공법을 발표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와 이제 제가 이제 조선대학교에 오기 전에 후배와 같이 진행했던 연구 중에서 그 해로운 물질을 쓰지 않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만 이제 최대한 사용하는 그 공법도 발표를 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친환경적인 공법은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나올 수 없었던 부분이 좀 있고요. 표면 금속을 먼저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수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이제 독한 용액 정도가 염산 그리고 코팅은 이제 금속 폴리머 코팅 같은 경우도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PDMS 같은 정도로 코팅하는 걸로 이제 친환경화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폴리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라는 소재가 소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이크로 나노 구조 표면이든지 아주 얇은 두께로 이 구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플라스틱 종류, 어떤 종류가 됐든지 코팅을 할 수가 있으면 그 표면이 극소수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노구조의 경우에 고가의 제작 비용으로 대면적을 만들기 어려워서 고부가 가치 재료에 사용되어야 될것 같은데 경제성을 생각해서 어떤 분야에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 그리고 3차원 표면의 나노 제작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자동차 열교환기 표면 처리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담금법으로 에칭과 산화와 이제 코팅을 세 가지 큰 프로세스를 거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표면을 한번 만들고 그 용액을 바로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표면에 에칭 공정이 계속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에칭 공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그 개수가 많아질수록 단가가 낮아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전 기관에 있을 때그 부분을 기술 이전을 하면서 기술 이전을 실제 했던 사례가 두번 정도가 있고요. 그런 이전을 하면서 그 이제 업체 쪽에서 이 부분의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 한 번에 이제 공정 세팅을 하면 몇 번이나 표면 처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거의 횟수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됨에 따라서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경제성으로도 충분히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차원 표면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작년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한 과제고 아직 논문이 진행 중이어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극친수성, 극소수성 패턴인 기술은 표면을 화면이 아직 나오고 있으니까 화면을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친수성, 소수성 패터닝 공법은 이 빛을 이용한 그 패터닝이 주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평면에만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완성한 공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튜브의 내벽과 같이 섀도우 에리어라고 하는 빛이 작용되기 힘든 그런 영역에도 쉽게 제가 원하는 대로 친수와 소수 패터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이제 연구의 핵심이었고요. 그 표면 처리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3차원 표면에 적용되어 있는 패턴 공법을 패턴 표면을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제 수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질문 및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그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그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은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 오늘 발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이었는데, 열심히 경청해 주신 분들께 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